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혼다 오디세이 3.5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11만 km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네, 본넷 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없습니다. 범퍼 쪽도 살펴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군데군데 확인 부탁드릴게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5.78로 65%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이 차량 오토슬라이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다음으로 2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살짝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95로 거의 90% 정도 남은 신품급 타이어네요. 후면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보시다시피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3열 시트 접어놓은 상태고요. 3열 시트 피시면 네, 더 많은 인원도 탑승 가능할 것 같고요. 옆쪽 보시면 3열에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오토슬라이드 장착되어 있고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 네, 스크래치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438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그 앞으로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요. 이제 쭉 보시면 시가책 이용 가능하시고 억스 USB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고요. 앞쪽에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위쪽 후석 TV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옆쪽 보시면 후석 커튼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위쪽에 송풍구 있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살펴보실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보실게요. 아래쪽에서 쭉 살펴보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혼다 오디세이 3.5 모델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차량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